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제주도가 긍정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방산봉의 불법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녀증 발급이 허술한 점을 노려 허위 경력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이른바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과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제주도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원희룡 지사. 지난 5일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파리공항 엔지니어링 ADPI를 초청해 보고서를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도민들과 함께 ADPI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요구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하자.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실무진에서 교감을 나눴다며 이르면 이달 말쯤 원희룡 지사와 반대단체가 먼저 면담을 갖고 공개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도 최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용역진이라든지 그 반대위원회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최종적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소통과 저희들이 토론의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ADPI 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뒤로 미루자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이곳에 천막이 설치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반대단체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개적인 만남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민군 복합항 항로에 있는 암초 제거가 어려워지면서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수심이 낮은 4개 지점이 확인돼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최근 준설 지역이 천연기념물 안에 있다며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범도민 대책위는 해군과 제주도가 2012년부터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과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보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질학적인 가치와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불법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비공사가 한창인 당산봉 밑자락에서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최근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동물뼈 한 점이 발견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당산봉 280제곱미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뼈 화석이 수월봉, 그러니까 18,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월봉 수성화산 층 밑에서 나오거든요. 2만 년, 3만 년, 4만 년, 5만 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산봉은 45만 년 전 물속에서 폭발해 생긴 수성화산체로 지질학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성화산,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을 볼 때는 수월봉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차기다고 이 당산봉을 같이 봐야 돼요. 이중화산식으로 가운데 빨간 송이로 되어 있는 분석구를 갖고 있는 아주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지질층입니다. 하지만 당산봉은 수월봉과 차기도와 달리 도지정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화재청 등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해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에서조차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쪼개기 공사로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 반발에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정 예산을 편성해서 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불법 개발을 막고 보전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내일 동물테마파크와 록인 제주관광단지 등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나흘 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장 17곳을 방문해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와 상하수도 처리 상황, 투자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가 고된 조업 환경에 시달리는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녀증을 발급해오고 있는데요. 해녀증 발급이 허술하다 보니 허위 경력 등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이른바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어촌계, 해녀 280여 명이 해녀증을 발급받아 제주도로부터 외래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4명이 허위 경력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물질을 그만둔 65살 미만 해녀로 5년 이상 잠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받은 겁니다. 너무 엉망으로 다 올린 거라 물질 아니는 사람들 다 놓고 물질 문자는 모르는 아이들이라 가이네야. 제주도가 어촌계 100여 곳에 전직 해녀 6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해녀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례만 57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경력 조건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경력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녀증 허위 발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해녀증 발급 체계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어촌계의 사무를 이림한 데다 어촌계조차도 해녀 경력에 대한 뚜렷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직이라서 젊었을 때 활동했던 어촌계를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확인받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의료비를 타낸 이른바 가짜 해녀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가짜 해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해녀 자격을 취소하고 진료비 혜택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염 환자 수가 5배나 증가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지난 5월부터 이곳을 찾는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 피로감이나 발열 등 몸살 기운을 호소하는 A형 간염은 황달 지구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탈수나 심부전을 일으킵니다. 증가 추세가 더 심해진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그 잠복기도 짧게는 2주에서 한 달로 길게 보고 있고. 올 들어 제주 도내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35명. 봄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A형 간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감염 환자 가운데 60%가량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50대 이상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경우 자연적으로 면역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하 연령대는 우리나라에 A형 간염에 대한 백신이 1997년에야 도입되면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예방 백신이 우리가 주변에서만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원이나 병원에 가면 충분히 예방접종이 되니까 특히 해외를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죠. A형 간염은 환자의 분변이나 침,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환자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간 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보존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을 매국노에 비유한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당은 지난 11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김 의장이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한 발언은 조례안을 반대한 의원들을 매국노에 비유한 것이라며 균형감을 잃은 김 의장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은 만큼 의장직을 사임하고 도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택배업 종사자 등 여러 곳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인 혼디 쉼팡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청 부근에 사무실과 상담실,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160제곱미터 규모의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 쉼팡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혼디 쉼팡은 서비스 산업노조 제주역 본부가 맡아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대리기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내 펜션에서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이 만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소와 연령대가 모두 달라 관계를 유추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들이 만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용담동 모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주제주 일봉 총영사관 수석영사 부인인 48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